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10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동대문구가 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희망 일자리 사업단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0월 2일 2018 복지박람회가 구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동대문구는 10월 2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인 어르신들을 위한 2018 동대문구 어르신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희망 일자리 사업단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과 안정적인 사회복귀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노숙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청량리역 주변의 환경 미화 활동, 제설 작업 등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며 월 60여만 원의 급여,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10월 2일 구청 앞 광장에서 2018 동대문구 복지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동대문구가 주최하고 동대문구협치회의와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아동, 청소년, 주거, 여성, 장애 등 6개 복지 분야, 16개 기관이 참여해 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10월 2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인 어르신들을 위한 2018 동대문구 어르신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동대문구가 지원했으며 관내 어르신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올바른 언행으로 본보기가 되고 어진 어르신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6분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으로 극단 여인극장의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동대문구는 군부대 이전으로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 배봉산 정상부 공원과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무장의 숲길을 조성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휠체어 충전기, 휴게쉼터, 인공 암벽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향상하고 모든 이를 위한 공공 디자인의 가치를 제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동대문구는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카드 앱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앞으로는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휴대전화만으로 관내의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며 가까운 도서관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